차량은 산타페 CM입니다. 07년식 25만 9천, 거의 26만 뛴 차량인데 얼마 전에 DPF를 장착하시고 차가 출력이 좀 많이 떨어진 것 같다라는 고민으로 방문하셨고요. 그것만 해결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로 다 좋아질 수 있게끔 말씀드려서 상담을 통해서 150만원 이상 견적에 50% DC해서 웬만한 거 다 장착했는데, 이 차량은 탄 흡기에 R타입 하나, 그리고 인터쿨러 N타입, 터보 N타입, 그리고 무동력 중통 하나 들어가고요, 탄 배기 2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라파플러스원 7개, 그리고 고스트 냉각수 1병은 교체하실 때 시기가 됐기 때문에 카센터 가서 교체하시면서 첨가하시라고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고스트 팩 5장 해서 굳이 세팅값 말씀드리면 한 170% 세팅값은 되고요. 지금 잠깐 운전해 보셨는데 어떤 것 같아요? 지금 정차시에도 한번 보세요. 전에하고 뭐 차이가 좀 있는지 사장님 느끼시면서, 타보시면서 느끼시는 것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지금 바로 네. 느낄 수 있는 거는 네네. 주행을 이제 막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 D 상태에서 떠오는 건 좋아졌어요. 네, 아마 요것도 조금 더 좋아질 거예요. 냉각수 네. 첨가제 그거 하고 나면 요것도 좀 더 좋아질 거예요. 네. 기존보다. 네. 쭉 계속 직진 가시면 돼요. 제가 유턴하라고 해서 유턴하시면 되니까 이제 속도 카메라도 없으니까 편안하게 한번 운전해 보세요. 스타트가 어떤지, 기아 변속도 좀 부드럽게 바뀌고요. 경유차의 특유의 그 공명음도 많이 좋아집니다. 아, 좋네요. 좋아요? 나가는 게 틀린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네. 조금 더 밟으면 더 확실히 또 느낄 수 있고요. 아니, 나 RPM 1600인데 네네네. 여기서 차가 나가는 게 좀 틀리네. 틀려요? 네. 네. 아, 확실히 틀려요. 틀려요. 지금 타시면서 더 좋아지니까 지금 우리가 테스트 중으로 나가는 길하고 들어갈 때 되면 또 틀려져요. 타시면서 더 좋아지고. 여기 언덕길 없네. 가다가 여기 이 차선으로 계속 가세요. 네. 그냥 계속 가시면 돼요. 저기에서 언덕 좀 있어요. 거기서 한번 해보고 싶은 거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모든 우리나라 좀 연식이 된 차도 있겠지만 RV하고 SUV 차량들이 초반 스타트가 굼뜨다라는 거를 많이 표현하시는데 네. 저희 거 하고 나면 초반 스타트도 편하게 잘 나가네 이런 것도 다 바뀌어요. 나가는 건 확실히 틀려진 것 같네요. 네. 계속 직진이십니다. 이 차가 좀 안 달리는 것 같으면 여기서 추월하셔도 되고요. 가속력도 상당히 틀려져요. 길에서 RPM 1500으로 80으로 그냥 올라가네요. 그렇죠. 네. 킥다운 없이 그냥 올라갑니다. 네. 예. 그런 게 바뀌어요. 그리고 사장님이 고속에서 차가 좀 노는 느낌 난다고 그랬잖아요. 네. 라파 플러스 2라는 제품이 있어요. 네. 그거 지금 한 두 세트만 장착해도 120 이상일 때 차가 쫙 깔아줘서 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그건 지금 오늘 장착 안 했거든요. 뭐 공기 흐름입니까? 아니면 뭐? 그것도 공기 흐름을 갖다가 잡아주는 거예요. 에어 클리너통 위에다가 붙여주거든요. 에어 클리너통 위에? 예, 딱 그 라파플러스 2라는 거 2세트 정도만 딱 붙이면 사장님 차 논다 그랬죠? 예. 노는 거 없이 그냥 쫙 깔려서 갑니다. 그럼 일단 한번 보여주세요. 네, 보여드릴게요. 들어가서. 여기서 저쪽 사선으로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언덕 내려가서 한 700m 내려가서 유턴해야 되거든요. 엑셀 뜨세요. 와서 브레이크 잡지 마시고 그냥 엑셀을 떼어도 그냥 차가 밀고 나가니까 미리 엑셀을 떼는 걸 하세요. 진짜 그러네. 그거 많이 놀래요. 안 그러면 자꾸 급브레이크 밟게 됩니다. 항속주행이 길어집니다. 우리 걸 달게 되면. 여기서 그걸 한번 실험해 볼게요. 직진 내려가시다가 한 5, 60km 만들어 놓고 엑셀 떼보세요. 그러면 원래 뒤에서 그 엔진 브레이크 걸리듯이 딱 걸리면서 이게 속도가 떨어지거든요. 근데 계속 밀고 가요. 한번 떼보세요. 지금 50에서 떼, 100% 다 떼세요. 50에서 뗐는데 지금 60 다 가고 있고요. 내리막 심한 데 아니잖아요. 네. 지금 60 됐습니다. 50에서 뗐는데 한 70까지도 갈 것 같은데요. 확실히 그러네. 그러니까 이게 늘어나니까 이런 걸 좀 이용하세요. 지금 70 됐잖아요. 50에 뗐는데 70 됐습니다. 브레이크 밟아야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 차 흘러나가는 것 같다 알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연비운전도 하게 돼 있어요. 이제 브레이크 조금씩 잡으셔야 돼요. 밀어주나요? 계속 밀어줘요. 안 그러면 계속 갈 수 있었던 건데 확실히 밀어줘요. 예, 여기서 유턴해야 됩니다. 그 밀어주는 거에 많이 놀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번 유턴한 다음에 해볼 건 뒤에 차가 없으니까 유턴해서 한번 그냥 급가속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가속발을 한번 느껴보세요. 전에는 야, 이 정도 밟아가지고 막 밟아봐야 100km 가기 힘들었는데 120이네 막 이런 식으로 가속발이 상당히 좋아져요. 그래서 우리 걸 장착하면 정속주행 하시던 분들이 좀 가속을 하게 돼요. 차가 잘 나가니까 재밌어가지고. 근데 가속하던 사람들은 무서워서 못 밟고 정속주행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저희 기술 대표가 좀 밟는 스타일이고, 저는 그냥 딱 100km 달리면 100km만 달리는 스타일인데 바뀌어버렸어요. 저도 많이 밟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좀 재밌어지니까 막 밟게, 차가 잘 나가니까 좀 밟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장착하기 전에 밟을 때보다 연비가 좋게 나오니까 재밌게 타시는 거예요, 차를. 사장님도 보니까 어느 정도 차 매니아시니까 아마 아실 거예요. 1차선 들어가면서 쭉 밟아보세요. 자전거 쓰러졌어요. 지금 약간 오르막인데 잠깐 밟았는데 지금 60km, 100km 그냥 나오죠. 그리고 차가 왕 하는 소리가 없어지죠. 엑셀 뛰세요. 오르막이라도 뛰세요. 그냥 뭐냐? 오르막에서도 막 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자전거 바퀴 돌아가고 사장님 바깥에 이렇게 차 하는 거 하나 하셔야겠는데? 자전거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캐리어? 그러면 캐리어. 괜찮아. 점심이라. 괜찮아요? 네. 소리 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차 진동소음도 좋아지지만 출력 같은 것도 좋아지고 다 여러 가지로 좋아지거든요. 정지 상태에서 네네. 엔진 떨림이 많이 줄었어요. 많이 줄었죠? 이제 더 길이 나면 더 좋아지고요. 좋아질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냉각수 첨가제를 못 넣었잖아요. 그럼 냉각수 바로 교체하시면서 우리 거 첨가하고 나머지 냉각수 넣어보세요. 그럼 또 차가 또 진동성이 한층 또 좋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뭐 그 50% DC하는 행사 때문에 이렇게 처음에 왔을 때 조합 장착을 3가지 이상을 다 하게 되는 거지만 예전에는 하나하나 한 사람도 많아요. 라파플러스원만 해보고 와, 차 좋아졌어. 유속 증강기하고 또 좋아졌어. 뭐하고 또 좋아졌으니까 효과를 다 보시면서 하신 분도 계세요. 근데 그렇게 하면 금액이 좀 많이 들지. 저도 그렇게 할까 하고 왔다고. 네, 지금 50% DC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하고는 있지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완전 틀려요. 라파플러스원하고 고스트팩만 떼고 한번 운전해보세요. 왜냐면 이렇게 좋아진 게 계속 한 3개월 좋아지다가 어느 정도 되면 내 몸에 있게 되면 내가 전에 차가 어땠지를 까먹을 수 있어요. 제대로 들어온 거야? 네? 잘못 들어온 거야? 아니요, 계속 지금 맞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한번 떼고 타가지고 한 2, 3일만 타보세요. 그거 효과가 딱 이제 이슈에서 인식이 딱 안 돼버리면 차가 또 덜 나가요. 그러니까 다시 달면 차가 잘 나가니까 야, 정말 이거 효과 있는 거구나 하고 놀래요. 그것도 방법이에요. 차가 잘 굴러요. 잘 굴러요. 그러니까 운전하는데 이제 스트레스 안 받아요. 편안하게 운전해요. 발끝으로 깐작깐작해도 차가 나가니까. 엑셀레이터를 덜 밟아도 차가 밀어주는 게 틀려요. 그리고 RPM을 많이 안 쓰네. 그렇죠. 네. RPM을 많이 안 쓴다는 건 출력이 그만큼 좋아진 거죠. 네. 저 RPM에서도 힘을 쓰니까 RPM을 많이 안 쓴다는 얘기예요. 이게 재밌어져요, 저희 거 하게 되면. 이러다 사장님이 회사차 하나씩 다 가져오시겠는데. 저기 시내에 70km 하나 있고요. 1차선 들어가서 계속 직진 가셔야 돼요. 저희 매장 지나서 유턴해야 됩니다. 1차선. 1차선? 네. 1차선 들어가요? 네. 들어가셔서 거기 70km 있고, 그 다음엔 카메라 없어요. 저희 매장 지난 다음에 유턴해서 들어가시면 돼요. 꽤 많이 왔어요. 엑셀 떼보세요. 나가는 게 틀리죠? 계속 밀잖아요. 속도가 천천히 줄면서. 그러네. 이거 말씀드린 거예요. 아까 85km에서 갔다는데 이제 80km잖아요. 그러다 좀 떨어지는 것 같으면 또 살짝 밟으면 또 나가고. 엑셀을 많이 뛴다라는 거는 연료 분사량을 그만큼 안 하기 때문에 연비도 좋아진다. 이게 저는 제일 신기했어요. 저희도 제품 만들어내면서 야 이거 뭐 떼는데 계속 밀고 가, 이거 땡기는 것도 없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딱 만들어냈을 때 그 제품이 나왔으면 괜찮은데 계속 안 나오면 다시 또 업그레이드해서 만들어야 되고 또 만들어야 되고 하면서 제품 재료비를 원가를 많이 까먹었죠. 사장님 다른 제품도 좀 단련됐던 거 그거 하나는 뗐고 하나는 내비뒀는데 게임 안 됩니다 솔직히 저희 제품하고. 그런 거 같아요. 아니 네. 처음에 조금 그러다 나중에 효과가 없어지더라고요. 뭐 어떤 제품이라고 얘기는 안 하니까요. 저희는 또 이 동종업계 제품들이 무조건 나쁘다고 얘기 안 합니다. 다 효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효과가 계속 유지가 그렇죠. 안 되더라고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저희는 지금 한 뭐 3년 전에 장착했던 분들이 차 바꾸면서 이전 장착하러도 오시면서 업그레이드 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 밑에 내려가서 두 번째 신호에서 유턴해서 들어갈게요. 하여튼 효과 많이 보시고 사장님. 확실히 차가 뒤에서 밀어주네. 밀어주죠. 그러니까 운전이 편한 거예요. 지금 엑셀 뛰셔도 돼요. 계속 갑니다. 그러니까 미리 이렇게 뛰게 되는 거예요. 전에 같았으면 이렇게 미리 뛰면 벌써 속도가 많이 줄었을 거예요. 이렇게 구름이 계속 유지가 되지가 않았어요. 그렇죠. 여기서 유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많이 놀라는 거예요. 지금 브레이크 떼보세요. 툭 튀어나가 이렇게.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는 차가 그렇게 바뀌었으니까 사장님 그렇게 운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미리 엑셀을 뛰는 습관부터 가지시면 돼요. 지금 타봤는데 어떠세요 사장님? 그전에 바로 이렇게 효과가 날지는 몰랐는데 네네네 뭐 많이 운전한 건 아니지만 그렇죠. 지금 한 12분 운전했어요. 분명히 좀 느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느끼고 있어요 지금. 네네 네. 그럼 타면서도 좋아지니까 네. 그런 거 있으면 또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요. 네 오늘 또 믿고 방문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네